유통팀들 사랑해요. 박수! 당당한 서민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구민시민 여러분, 5월 9일 여러분의 손으로 홍준표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시민 여러분, 홍정수입니다. 이곳 구민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제가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인권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공과가 있긴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바로 그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TV 토론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1960년도 초에 아시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 첫째가 대한민국의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해서 집권을 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버마, 지금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의 내민이 집권을 했다. 그런데 박정희 장군은 대한민국을 자본주의 체제로 끌고 갔고 버마의 내민은 국가사회주의 체제로 끌고 갔다. 당시에 버마는 아시아 최대 부자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62달러에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였습니다. 60년이 지났습니다. 6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와서 보면 버마는 지금 국민소득 1300달러로 세계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했던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지금 곧 선진국에 진입하는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누구냐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바뀌느냐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1960년도 초에 미얀마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존경하는 인물로 치고 있습니다. 구민시민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가 SNS에서 나돕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문을 열고 안을 쳐다보니까 홍준표만 보이더라. 문을 열고 안을 쳐다보니까 홍준표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은 문재인이고 안은 안철수랍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안을 쳐다보니 홍준표만 보이더라. 요즘 SNS에서 그래요. 오늘 아침부터 언론이 이제 평상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평상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보대선이 되고 탄핵대선에서 안보대선으로 넘어가고 나니까 언론이 이제 평상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는 치솟아 올라가고 안철수는 내려오고 문재인이는 정체입니다. 홍준표! 국민 시민 여러분,
납니다. 2001년도 DJ한테 쫓겨갖고 미국 도망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동대문 보궐선거를 할 때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한 달 만에 내 압도적으로 뒤집었습니다. 그 선거를. 두 번째, 2012년도에 내 태어난, 내 자라기는 전부 대구에서 자랐는데, 내 태어나고, 그리고 일곱 살 때 고향을 떠났습니다. 경남 창녕입니다. 5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가서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당내 경선을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에 친박편을 다 들었죠. 절대적으로 당내 경선에서 불리했던 것을 내 한 달 만에 뒤집었습니다. 경남지사가 보궐선거 됐습니다. 홍준표! 홍준표! 자,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입니다. 내 두 달 만에 지난 3월 18일 날 대구 서문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13일 만에 당내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뒤집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열흘 만에 내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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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꼭 뒤집습니다. 우리 화끈한 이 TK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만큼만 내밀어주면 홍준표 100% 이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좌파가 3명이 나왔어요. 1번 문재인 친북 좌파, 2번 홍준표, 그 다음에 3번 그거는 뒤에 박지원이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친북좌파예요. 내 3번은 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 포스터 사진 보면 그 합성입니다. 본인도 합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목 위로는 안철수가 맞은데 엉덩은 그럼 박지원인가? 사진을 합성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5번 심상정, 거기는 골수좌파죠. 거기다가 이제 4번은 사실 나는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는데 TK에서는 살인범은 용서해도 배신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파 정당에서 강남좌파로 돌아서가지고 정책적으로 배신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하다가 탄핵하면서 돌아서 가지고 인간적인 배신을 했죠. 그리고 또 우리 당을 뛰쳐나가 가지고 정치적인 배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내 TK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단일화 할 생각도 없고.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배신자는 용납하지 않아요. 내 그 국민의당에 지금 선대 본부장하고 계시는 손모 선배를 보면 한나라당에서 배신해서 민주당을 갔습니다. 민주당에 가서 또 민주당 배신하고 국민의당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조잡스럽게 하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 낭인이 되었지.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홍준표 세탁기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탁기 안 들어갔다 나왔고 이제 들어갈 사람들이 많은데
배신자는 그 들어갔다 나와도 배신자 그 세탁이 치워지질 않습니다. 배신자는 그 들어갔다 나와도 세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내가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 국민 시민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조선닷컴에서 팩트체크를 했어요. 여태 후보들이 나와서 주요 발언 중에서 거짓말 사실을 팩트체크를 했는데 우리 그 문재인 후보 그 한 말 중에서 해명한 것 중에서 57%가 거짓말입니다. 그거 대통령이 될 사람이 두 마디 했는데 한 마디가 거짓말이라면 그런 사람 대통령 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25%가 거짓말이랍니다. 말하자면 네 마디 했는데 그 중에 한 마디는 거짓말이었다. 지도자는요 잘못은 뉘우칠 수 있어도 거짓말은 절대 해서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대통령 뽑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홍준표는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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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조선닷컴에 나와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내 문 후보 거짓말하는 거 지난번에 여섯 가지 한 걸 내가 한번 쭉 이야기를 토론회 때 하고 또 JTBC 토론할 때는 또 하나 거짓말 1심의 사건 거짓말한 걸 이제 밝혔는데 일곱 번째 거짓말입니다. 다음 토론할 때는 여덟 아홉 번째 거짓말을 다시 한 건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는 절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주식 지수 코스피 지수가 6년 만에 2200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올랐습니다. 왜 올랐냐? 그러니까 홍준표가 뜨니까. 아니 그래 분석을 해놨어요. 홍준표가 뜨니까 홍준표가 되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지수가 6년 만에 처음으로 2200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 재임 중에 최소한 3000 이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고 돈이 돌고 서민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제 재임 중에 코스피 지수를 옛날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될 때 자기 5천 만들겠다고 했는데 끝에 가서는 2천도 안 됐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기업의 자유를 안 줘서 그렇습니다. 강성 기종 노조를 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라면 제일 먼저 타파해야 될 것이 우리 근로자의 3%도 안 되는 강성 기종 노조 이거 행포 막아야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 종북 세력 이건 내가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들을 좌파인형의 교육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조조 인내 반드시 손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담배값을 인하하겠다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담배를 피우다가
5년 전에 끊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담배 피우는 분들 대부분 보면 학생들하고 젊은이들이 속이 불이 나니까 학생들하고 성인들입니다. 살기가 팍팍하니까. 그래서 홍준표가 집권을 하면 즉시 담배값을 옛날로 환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류세를 내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기름값이 이게 꼭 이게 손오공 같아요. 산유국의 기름값이 내려도 대한민국 기름값이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절반이 세금이기 때문에. 이게 2000cc 이하 자동차를 모는 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내 집권을 하면 대한민국 서민의 호주머니를 트는 담뱃값 유류세는 절반으로 내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용불량자가 대한민국에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살다 보니까 서민들이 대출 못 갚고 힘들게 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하다가 대출 못 갚고 신불자가 돼가지고 이게 사업을 더 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도 보니까 제가 지사할 때 은행 지점장을 했는데 경남은행에서 감사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내 친구 어렵게 사는 대학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부인이 대출금을 나가요. 그래서 내가 딱 해서 그 친구를 경남은행 감사로 추천했는데 보니까 신불자가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신불자냐 이때 내가 좀 조그마한 사업하다가 망했다. 그래서 지금 제기할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신용불량자로 몰린 신불자 내 싹 사면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 생계형 그런 범죄 거기에 발이 묶여서 서민 생계형 범죄 참 사업하기 힘든 이런 서민 생계형 범죄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 천만 명 가량이 됩니다. 이거 내 일제히 사면하겠습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8.15 때 대사면을 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왕이 맞으면 옥문을 열어둡니다. 옥문을 열어두는데 새로 출발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서민들, 정말 힘들게 사는 서민들 내가 꼭 사면을 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겠습니다. 다만 제가 대통령이 되면 흉악범은 20년간 사형집행을 안 했는데 반드시 내 사형 집행을 해서 이 나라 흉악범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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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불행한 대통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끝이 불행한 대통령들.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 해도 그래도 이 나라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졌던 분들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조롱받지 않도록 내 광화문에 역대 대통령 동상을 내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분도 내 광화문에 역대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가보면 요하네스버그를 가보면 거기에 흑인 대통령 하셨던 만델라 대통령 동상이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쫙 세워져 있어요. 참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물론 거기는 만델라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으로서 남아공의 평화를 이끌어온 분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도 저는 더 이상 비난하지 말고 살아계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이나 똑같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귀하를 구분하지 않고 내 대통령 동상을 세워서 대통령이 존경받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고생했다는 그 뜻으로 존경받는 조롱받지 않고 그런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 위기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경지대로 군대를 이동했어요. 중국이 북중 그런 경계 지역에 10만 명의 병력으로 이동을 해놨습니다. 서해안에 중국의 이지스함이 군사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호의 전투기가 중국이 공군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슨호가 일본 함대와 같이 동해안으로 오고 있습니다. 북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도발을 하면 북의 모든 핵시설을 미국이 타격해서 파괴를 하겠다고. 실제로 이란 핵시설이나 이라크 핵시설을 타격해서 못쓰게 한 일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황구시보에서는 북의 핵실험을 억제를 하면서 잘 안되니까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중국은 개의치 않겠다고 이미 북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만큼 한보의 안보 위기가 위중합니다. 이런 위중한 안보 위기에 좌파정부가 탄생을 하면 한국하고 미국은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좌파정부한테 알려주면 그걸 북에 쪼르르 가서 일러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선제타격이라는 건 기습타격인데 그 성과를 못 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인데 왜 홍준표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휴전선 생긴 이래에 북미 관계 최악으로 와 있습니다. 곧 타격 준비를 한다고 트럼프가 상원의원 100명을 불러서 백악관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안보리 각국의 대사들 불러갖고 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 타격 준비는 다 되고 이제 결행하려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어느없이 타격을 하게 되면 한반도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강력한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가능하면 대한민국의 군사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핵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자고 의논을 한 겁니다. 전술 핵무기가 배치가 되면 북이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해병특전사령부도 창설한다고 했습니다. 북의 특수11군단을 제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국방력을 우위로해서 북을 내 제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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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통령이 김정일이 눈치 보고 DJ 노무현이 70억 불을 상납을 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불가피하게 달러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액수는 뭐 미미하지만 그러나 홍준표가 되면 북의 상납은 단돈 1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강력한 안보 대통령이 되어서 북을 내 제압을 하겠습니다. 제압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 강간이 있어야 됩니다.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배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 배짱, 배심, 강간, 결기를 따지면 누가 있습니까? 홍준표! 홍준표!
제가 두 번째 서민 대통령이 된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시다가 마지막 직업이 울산 현대조선소에 일당 800원 받던 임시직 야간 경비원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4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야간 경비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글을 모릅니다. 까막눈입니다. 대구에서 내 자취를 할 때 밖으로 나갈 때는 언제나 손바닥에 버스 번호를 적어줬어요. 볼펜. 엄마 돌아올 때 꼭 이 버스 타고 그런 사람 아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야간경비원 일당 800원 받던 야간경비원의 아들 그리고 까막눈에 엄마를 가진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게 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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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렁이 같은 집안에서 살아났습니다. 바르게 컸습니다. 그래도 뒷꼬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안이 옛날 같으면 천민 집안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노력하고 바르게 크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나라, 그것이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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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서민 70%에 달하는 이 땅의 서민들의 아픔을 또는 고통을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땅의 서민들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힘들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자식 잘 키우고 내 집이라도 하나 가져보고 다목스럽게 살 수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이제 김천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석준 의원이 계시죠? 네, 우리 장석준 의원이 계시는 또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인 이곳에서 꼭 좀 꼭 좀 그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만큼은 좀 지지를 해줘야죠. 지금은 안철수 찍으면 그 문재인이가 됩니다. 맞습니다. 홍준표 찍으면 요즘 오늘 아침부터 언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언론이 여론을 지금 억누를 수가 없거든요. 여론을 억누를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계에서 네, 그 DJ 호남처럼 그렇게 90표 달라, 90% 달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TK의 아들을 80%만 해주면 홍준표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됩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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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9일 날 경비원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까막눈의 엄마를 가진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투표장에 가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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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9일은 이 땅의 청년들과 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그런 날입니다. 자, 저는 이제 꿈이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말 드리고 김천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김천으로 갔다가 꿈이 KTX 정차하자 이거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저 꿈이시민 여러분
아마 그 LG전자가 파주로 가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국민은 대한민국의 5천년 가난을 벗겨내고 우리가 선진국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 김관용 지사님과 의논을 해서 제도약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